뭔가 오랜만에 온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노트북 광고. 근데 이번에는 신기한 게 ROG가 워낙에 노트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준 의미가 있어요. 얘 이름이 웃겨요. 얘 이름이 M16이에요. 어떻게 해요? 노트북 이름이 M16? 이풀 네임을 정확히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ROG 제피러스 GU603 M16. 반대야. M16 GU603. 근데 M16을 왜 붙인 거지? 네이밍도 M16이라서 제가 광고를 하는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M16을 보면 이해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뜯어봅시다. 언박싱 먼저. 얘네는 잘 만들어 항상. 여기서 M16 써있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그런 것들 써놓은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은 14코어 16대 10. 이게 사실 노트북이 옛날에 나왔던 노트북들이 대부분 16대 9. 근데 16대 10으로 요즘 계속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화면 비율이 더 넓어져서 게임하기도 쉽고 작업하기도 쉬워. 근데 그거 차이 하나로 엄청나게 큽니다. 파일 같은 거 열어보면은 한 3줄, 4줄이 더 보여요. 6개 스피커, 듀얼 포스, 돌비 비전 아트모스. 사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사운드가 빵빵해야 또 재밌으니까. 그리고 DDR5 램 들어가 있고 4800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MUX 스위치. 저도 좀 찾아봤는데 GPU 성능을 그러니까 최대로 썼다가 안 썼다가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란에 아, 띄워놓고. 설명란으로 올라갈 거고요. 예. 리퀴드 메탈 뭐 이거는 써멀 그리고 패스트 차징. 그리고 와이파이 6.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노트북에 인터넷선 끼울 수 있는 데가 있기는 있을 거야. 있잖아. 있네, 있네. 랜선 끼울 수 있는 데가 있잖아. 노트북의 장점이 뭐야? 들고 다니면서 카페 가서 막 게임하고 있으면 웃기긴 보이겠지만 노트북의 장점이잖아. 그거 하나도. 얘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이제 랜선 꽂은 것처럼. 이거 바지 좀 갈아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돼, 안 돼. 왜? 보내주세요, 좀. 네, 이거 좀. 버리려고. 그리고 뭐 여기 열면은 뭐 충전 단자 이런 거 들어있고 뭐 이런 거. 외관은 일단 근데 깔끔하다. 타공돼 있고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뭔가 뭔가 반짝반짝거려. 안에 반짝임.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쿨링 시스템. 네. 아무튼 후면은 이렇고요. 내부를 봅시다. 짜잔. 뭐야 이거? 아니 광고라고. 신기하게 여기 양옆에 6개 막 우퍼 뭐 돌비 돌비 애트모스 뭐 시그 뭐 시기. 근데 16대 10이라서 화면 비율 벌써 넓어요. 한 원래 이 정도 잘려 있는데 대부분.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ROG 특유의 탈 베는 소리 나면서 그게 나오겠죠? 딱 봐도. 그죠. 항상 볼 때마다 노트북이 항상 예뻐. 소리가 안 난다? 펜 소리가? 아예 안 나는데? 에이. 근데 스피커에다 귀를 대고 있나? 거기가 스피커일 수도 있음. 아니 안 나, 진짜. 얘가 무슨 기능이 탑재되어 있냐면 인텔리전트 쿨링이라는. 쿨링 시스템이 좀더 작년 모델보다는 더 상향됐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노트북의 사양이 12세대 i9 12900H 그리고 3080 Ti. 와, 3080 Ti라고? 요즘 비싸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예. 이제 그래픽카드를 샀는데 노트북이 따라온 느낌. 이게 게임 비주얼 해가지고 사진 및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 최상의 시각적 환경. 그리고 레이싱은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에 맞춰 미세 조정. 자, 이런 설명 더할 필요가 뭐 있어? 뭐 게이밍 노트북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게임하려고 사는 거죠. 응. 이 노트북 이름 뭐라고요? ROG 제피러스 M16 GU603.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또 하면서 M16으로 사람을 많이 천국으로 보냈었죠. 네, M16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까지는 아니고요. 배틀그라운드를 켜서 이 M16 노트북을 가지고 M16으로 적을 잡는 깐댄즈. 잡을 수 있어요? 뭐 해봐야죠. 오늘 광고 한 6시간 하나요? M16 써야 돼요? 예. 왜냐면 이 멘트를 칠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M16 단발광꿀로 유명했던 윤루트가 ROG 제피러스 M16 GU603 아니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안 돼, 안 돼. 광고야, 광고야. 아우, 연달아 킬. 나이스. 지금 이게 FHD도 아니거든요. QHD 그리고 165Hz까지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쓴대요. 좀 하고 계신데 끊기거나 아니면은 뭐. 아, 맞네. 이거 와이파이지? 전혀 그렇네. 없어요.
방금도 느낀 건데 돌비 예. 사운드에다가 우퍼를 6개 방향으로 막 해가지고 사운드가 원래 스피커를 틀면은 스테레오로 2개 나오고 방향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방향 구분 돼요. 그래서 내가 저걸 찾은 거야 계속. 디스코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지원한대요.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네. 노트북 자체에서? 자체 마이크에서. 그리고 얘 해상도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2560×1600이거든요 얘가 FHD로 내리면은 프레임이 200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고 지금 막 120에서 150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원래 예전에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성능은 좋은데 무거운 걸로 좀 인식이 강했잖아요. 실제로 막 3kg 이렇게 되는 것도 봤거든요. 2kg 미만으로 내린 거면은 들고 다녀도 될 듯? 개 재밌는데? 아니 선생님 그거 게임 좀 그만해 광고 좀 찍자. 노트북 이름이 M16이거든? M16 쓰면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M16 쓰다 안 되면은 어 그냥 M4 써. 어 M4 써야 될 것 같아. M4 써야 될 것 같아. 아 오 오 배그에서의 M16은 M16이 아니다. 노트북에 M16은 허용 가능하지만 아 인정. 아니 다 어디 도망가 있네. 오 근데 얘도 165Hz까지 지원하거든. 너가 집에서 쓰는 게 일단 240이긴 하잖아. 근데 노트북 대부분 다 144? 게다가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연결 안 돼 있는 거야. 와이파이? 지금 와이파이잖아. 이게 와이파이라고? 어. 근데 닌 지금 되게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 그냥 인터넷으로 꽂아놓고 내 집에서 컴퓨터 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무튼 어땠어? 좋은데 내 거보다? 당연히 네 거보다 좋지. 내 컴퓨터 줄 테니까 이거 나 줄래? 안 되지. 근데 뭔가 이런 느낌이야. 노트북을 샀는데 3080Ti를 준 느낌. 사운드도 잘 들어보세요. 오른쪽 왼쪽 잘 나눠지지 않아? 어 그건 되는데? 앞옆까지는 좀 적응돼야 될 것 같은데 앞뒤는 확실하게 구분이 잘 된다. 아 니 너무 재밌게 해서 한번 해봐야겠어? 어? 그냥 가야겠어. 아휴 재밌게 해.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아 이거 빨리 180도 힌지 된다 그랬단 말이야. 빨리 해줘. 네, 이거 이렇게 소리라고 있어. 어디 노트북이 미쳤다. 이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더 안 되나? 아니 270도 이런 건 안 되나? 그건 허리가 꺾이는 거잖아. 그쪽에서 보면은 막 어두워지거나 그래요? 아 시야 각에 따른 그거? 네. 아니야 다 보여. 모든 각에서 다 보여요. 로그 네뷸라 디스플레이. 네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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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이제 외부 표준이 없다고 자기네들 자체 표준을 만들었대요. 그게 네뷸라 디스플레이. 제가 왜 로아를 켰겠습니까? 왜요? 제 닉네임이 M16 단발 광클이거든요. 아니 왜 로아에서도? 건슬링어예요. 총을 쏘잖아요? 그 라이플이 M16이길 바라면서 ROG 제피로스가 M16 이 모델이 저한테 광고가 오는 걸 바라면서 미래를 본 거예요. M16 단발광클 씨의 여행은 뭘 하실 건가요? 일단은 가디언 토벌 하누마탄이라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굉장히 화면을 어지럽게 하는 친구예요. 화면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픽을 많이 써먹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잡아보면서 프레임이라던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직접 해봐야죠. 자 갑니다. 부드러운데 벌써부터? 오 반응속도 좋아요. 지금 이거 와이파이거든요? 키를 건슬링어는 뭘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킬을. 예. 근데 그거 할 때 반응속도 좋아. 요새 저거 안 바뀌어가지고 진짜 빡친다고 들었는데. 어 아이템도 잘 나가. 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ROG 노트북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지 말죠. 이게 가끔씩 로스트아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제가 PC에 앉기가 싫어요. 근데 노트북이야. 소파에 앉아서도 던전 한번 돌고. 근데 저는 사실 광고 진실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한다? 그것은 아 좋다. 아 총평 현TV도 게임플레이를 시켜보면서 걔 반응도 나와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성능이 훨씬 좋아진 거 어? 이거는 좀 많이 놀랬던 게 이거고. 아니 재밌나 봐. 이거 한번 알려줬더니 계속하네. 다음에 나오는 제품은 더 뒤집어지지 않을까. 여기 안 뜨겁고 손대고 하기 좋고 키보드 반응 속도가 좋아요. 구분감도 확실하고 그리고 사운드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느껴봤지만 구분감이 확실해요. 스피커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리고 화면 비율이 16:10이라서 더 넓어진 점. 노트북을 원래 옛날에 썼다가 요즘 노트북 사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쓴다면은 확 느낄 거예요. 이거는 위아래 베젤도 얇고 캠 웹캠 들어가 있고 무게도 안 무거워요. 예전에 게이밍 노트북 하면 진짜 벽돌 그 자체였고 전부 다 무거운 3kg였다니까 진짜 M16 현실 M16보다 무거운 M16보다 가볍다.
아무튼. 그리고 맞다 그랬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와이파이였다는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게임할 수 있는데 랜선이 안 꽂혀있어. 말이 돼? 한마디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재다능한 노트북, 게이머 입장에서는 최적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노트북. 그래서 이 제품 이름이 뭐라고요? 얘기하고 ROG 가시죠. ROG 제피러스 GU603 정답. 제가 사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은 역시 그건가요? 가볼까? 렛츠고!